이번에는 대성공이다. 아, 반죽이 조금은 달라졌는데. 어, 아까는 너무 질어서. 네. 감 잡았다. 감 잡았어. 오. 잘 됐어, 잘 됐어. 도현아. 네. 아, 도현아, 와봐. 그래요. 목소리 톤이 아직도. 네, 그래도 착해. 아. 이거 뭐 같냐? 뭐예요? 이 속에 뭐가 있을 거 아니야? 맞춰봐. 한 번에 맞출 것 같은데. 뭐? 호떡. 호떡. 와, 눈이 예리하구나. 근데 목소리가 조금 아까보다는 낮았어요. 너 일로 와서 앉아봐. 도연이. 도연이를 위해서 준비했다. 호떡. 와. 다현이는요? 야, 니만 먹어. 너만 먹어. 맛이 좋지? 왜? 뭔가 왜? 이거 호떡 맛 맞냐? 응? 맛없어요라고는 말 안 하고 뭔가 맛이 아니었나 봐. 소리 때문에 힘든 건. 제가 고등학교 입시를 하면서 이제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성대결절 왔었잖아요. 그때 소리가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제 그때 굉장히 힘들었고. 그렇지. 너 성대결절을 그 이제 이렇게 병원에서 진단 받고 나서 좀 서럽진 않았니? 일단은 네가 목 상태도 안 좋은 상태고. 안 서러웠어요. 제가 아버지께서 생각하는 만큼 제가 여린 애는 아니어서 네. 아버지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했으면 좋겠어요. 저런 얘기하면 딱 될 수 없다. 에고. 착해요. 그래도 착해. 아버지 걱정해서 어머니 걱정해서.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기를 두 번째 살다 보면 눈물 많이 흘렸어요. 속이 깊은 딸이에요. 도연이도 다현이도 다 너무 예쁘고 착한 딸들이에요. 그래요.